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보니 내 미래가 보이더라. 아. 예. 어머니가 96세에 지난 4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여자 일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6.25 이런 것도 겪으시고 그러면서 아버님은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북으로 가셨다가 6.25 나는 바람에 못 오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해서 어머 이렇게 이제 방송 생활 들어가서 하면서 어머니 나름 잘 모셨죠. 제가 형제인데. 그런데 나도 나이 들고 어머니도 나이 드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 건강도 뭐 위궤양도 있고 그렇게 안 좋고 그러셨다가 80대부터 누우시니까 나중에는 뭐 욕창 같은 것도 되고 아무리 간병이나 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면 요양병원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잔병이 효자 없다고 어머니가 이해하셔야 돼. 요양병원에 이제 가셔야 돼. 했더니 그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옛날 양로원으로 아시는 거예요. 난 여기 이 집에서 죽겠다. 나를 그거 거기다가 버리지 마. 버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편하게 거기 가면 의사분도 있고 간호사분도 있고 어머니가 편한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모셨어요. 그때 이제 닥터 친구가 저 후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어른들이 절대 안 가시고 꾀를 내셔야 된다.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병원에 가셔가지고 건강검진 확 받으시고 다 체크하시고 치료해갖고 집에 다시 오셔. 그러고 모시고 가야지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50만 원부터 하여튼 간단히 얘기하면 500만 원까지 있는 거예요. 네. 어디다 거기 못 모시는 그 서민층도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해서 모셨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뭐 얼마 그냥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느낀 건 두 가지예요. 야, 이게 나이 들수록 정말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그때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갈 돈은 있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뭐냐? 그거보다도 어머니 면회 갈 때마다 그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몇 년 후에 이 병원에 엄마처럼 오게 될까? 어머니가 누워 계시면 저 자리에 내가 몇 년 후에 눕게 될까? 그런 생각 같은 것도 해서 아주 마음이 편치 않았었어요. 너무 이거 무겁게 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후에는 좀 더 노후 준비를 다 해야겠다는 마음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신경을 쓰셨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그 방송 일보다는 그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강의를 하자 해서. 근데 내가 미래가 불안한 것 같다. 노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저는 사실은 강의로 기업체 지자체 강의로 바빠요. 목이 그냥 쉴 정도로. 그래서 노후가 막 불안하고 아이들이 또 제가 불안해하니까 아이들이 세 단이에요. 아니 아버지를 우리가 초라하게 그렇게 만들 것 같으냐. 너희들한테 아빠는 평생 아빠가 벌어서 모든 걸 해결했던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이 얼마 주는 용돈 갖고 뭐 하고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 내 돈으로 다 해결하다가 내 돈으로 깨끗이 세상 떠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전 형님 말씀에 정말 와닿는 게 저도 어머님이 치매였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머님이 버거운 거야. 치매 걸리신 어머님이 사실은 버거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누나들이 이제 물론 모셨는데 지금 같았으면 지금처럼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죠. 자신 있게 모셔. 떳떳하게 자기가 모셔. 왜 경제적으로 내가 다 될 테니까.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못하겠더라고. 힘들더라고.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닌 게 우리나라 건강보건복지 잘 돼 있지만 큰 수술이라든가 이렇게 장기 치매가 되면 본인이 아주 돈이 많아서 내 모든 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꼭 분란이 나요. 맞아. 큰 오빠
엄마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일 잘 사는 둘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원망이 다 있고 공평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돈 문제가 맨 마지막에는 피보다 더 무서운 맞아. 게 돈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저는 참 그 뭐 예전에 그 장모님이랑 노는 프로그램 할 때도 그런 얘기 가끔 해서 참 재수없는 사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장모님한테 그때 할 때가 팔순 저음이었거든요. 늘 그래요. 장모님 오늘 사시는 날이 장모님 생애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발 용돈 드리면 그냥 쓰시라고. 통장에 좀 저축 좀 하지 말고 옛날에는 통장을 돈을 보내드리면 저축이 돼요.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 손주 장가 가면 뭐 손주 장가 갈 때 제가 알아서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챙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그걸 해요. 우리 엄마한테도 돈을 드리면 옛날에도 그 용돈을 드릴 때 그냥 수표로 드렸어요. 10만 원짜리로. 왜냐면 알아서 쓰시겠거니 했더니 그게 은행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금으로 드려요. 저도 똑같아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또 쓰시기 좋으라고 신권 드렸더니 새 돈을 쓰면 꿈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아주 낡은 돈으로 국권으로 딱 만들어서 드려요. 그리고 이거 은행 갖다 놓지 마시고 그냥 꺼내 쓰시라고. 그런 날까지 주고 가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교육이더라니까요. 안 하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장모님,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어머니가 평생 돈을 안 버신 분이 한 푼도. 그래서 제가 아주 고생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저희들이 드린 용돈을 다 모으셔가지고 1,500만 원 돈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니까 나보고 와서 그걸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1,500만 원, 야 어머니가 1,500만 원의 유산을 남기셨네. 눈물겨운 얘기네 했더니 동생한테 포기각서 뭐 이런 걸 써야 된대요. 이게 유산이니까. 그렇죠.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그 동생은 또 형 그건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억이면 좋겠는데 1,500만 원이다 했더니 알았어. 그래서 동생한테 받았어요. 그래갖고 은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 딱 보더니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6.25 때 행방불명이니까 행방불명이다 아니면 사망이다 이게 없지 공란에 남아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면 아버님도 유산 상속에 그렇죠. 미치겠다. 대상이 되신대. 어머. 배우자 있어. 아우 복잡.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저 뭐죠? 주민센터인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 계신데. 이런 경우는 아마 지금 100세 가까우시니까 그 이북에 계시다고 이북에 계신 아버지 날래 와갖고 이거 도장에 찍어달라고 있어 없는 거고 그래서 법무사하는 분한테 알아봤더니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러려면 뭐 신문에 실종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이하면 안 그렇답니다. 아 1,000만 원 이하면 근데 1,000만 원이 넘으면 그렇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산을 주시고도 심술을 부리시는구나.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지금 노후로 돌아가서 우리 동치미 식구들은 노후 돈 걱정 안 되세요? 잘 해놓고 계세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왜요? IMF 때 왜 금리 되게 높았죠? 그때 내 후배가 그 종신연금인가 하는 걸 저기 보험에서 했어요. 그때는 금리를 얼마를 계산하고 그 보험을 받아줬냐면 8%. 연립 8%로 그때 왜냐면 금리 25%대예요 은행 금리. 근데 연립 8%로 보험공단에서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종신 보험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후배고 저는 보험 절대 안 들거든요. 저는 보험보다 지금도 적금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도 형 이거 하나만 들어줘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막 직장이 없다 해서 그래 그러면 뭐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해줬어요. 지금도 연리 7%, 8%로 계산되는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험 뭐 이자 해봐 1, 2%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65세까지만 일단 안 죽고 살아야 돼. 받으려면? 네, 65세부터 보험이 나오니까. 근데 65세부터 꼭? 죽을 때까지요. 예. 그렇죠. 네. 얼굴에 지금 막 얼굴이 막 너무 행복해 지금. 올해만 살면 오기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보험이 나와요. 계속 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노후가 돈으로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제 생각이
제가 한 달에 지금 생활비 쓰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한 45만 원 쓰나 그래요. 한 45만 원 쓰나 그래요. 네? 생활비. 쓴다고요? 하루에 밥 먹고 사는 생활비가. 예. 왜? 왜? 한 달에, 한 달에. 생식하세요, 생식? 아니, 아니요. 뭐 잡아드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의 그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많이 적을 때. 전혀 외식은 안 하나? 해요. 근데 어떻게 그 돈 가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해보니까.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그 생활한다는 거는 별거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 가진 게 없으면 그냥 산 속으로 가자. 산에 가서 우리 친구 몇 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그냥 한 150평짜리 집 조금밖에 짓고 산에 먹을 거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낚시 좋아하니까 야 생선 먹고 싶으면 낚시하러 가면 돼. 뭐 이런 거거든요 기본이. 그래서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80살이 돼도 그렇게 뭐 없어요. 많이 들어갈 게 없지 않느냐. 80살이 돼도 건강만 따르면 아, 80살이 건강하면. 돼도 낚시해서 농사 짓고 그렇게 뭐 건강하면 누구 얘기하냐. 저는 사실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저도 약간 사람이 가는 거 순서 없다고 그냥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장례식까지 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아유 근데 아빠는 참 이제 네가 걱정이다. 니는 혼자라서 아빠도 엄마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네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아빠는 지금 마음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순간 그러고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 오늘 행복하게 살기만 바빴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근데 또 제가 아직까지 정령하신 분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신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말을 아직까지 하기엔 너무 젊으시니까 그래서 반대로 아 나는 조금 내가 한 40~50대가 되면 미리 자식한테 나는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아프다면 이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를 자식이 먼저 부담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얘기 미리서 그냥 딱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제 남편도 진지한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계속 밥 먹다가 뜬금없이 나는 연명 치료 같은 거 절대 안 할란다. 그렇죠. 이게 호스로 꽂지 말아야 돼. 우리 전부 제때랑 돌아. 꽂을 생각. 연명 치료 해줄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원할 걸 보내야지. 어떻게 알았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 뭐 자기가 치매 증세를 보이면 얘기를 해달라니까 전부 저랑 딸이 치매. 저는 농담이라서 얘기를 해요. 조농사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가끔 뉴스 나오면은 그러면 저도 그래요. 여보, 나는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싶지 않아. 절대 혼수 빼지 마. 진짜요? 그치, 뭐라카라고. 아무 느낌도 없네. 아무 느낌이 없어도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 난 존엄사를 느끼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호수를 뺄 생각 하지 마. 대박! 진짜? 저는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농담이 아니고 저는 진지하게 얘기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걸음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난 저승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난 저렇게 이쁜 분 같으면 호수 안 꽂고 싶은 것 같아. 남편분이 혹시 재혼을 할까 봐. 그것도 없지 않아 그 얘기를 해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호수를 뺄 생각하지도 말고 의사가 빼겠다고 그래도 당신이 말려라. 난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 아니, 이런 분이 또 있대요. 네. 저희 어머니께 너무나 권인숙 여사님의 꿈이 이제 영생이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잠깐 자는 걸 수도 있으니 관을 10번 두드리고 잠깐 왠지 자기를 깰 것 같으니까 10번 정도 두드리고 하고 그리고 네가 될 수 있는 한 호수며 뭐며 꽂을 만한 거 여기저기 다 꽂아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대박! 그리고도 안 되면 내 스스로 흰 수건을 흔들 때 보내주라는 거 그 전까지 절대 할 만큼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 끝날 때부터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이 손수건을 흔들 정도면 연명치료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걸 흔들 능력이 없을 때. 10번 너무 웃기다. 10번 돈 없는 노후가 더 무섭다, 건강 없는 노후가 더 무섭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장수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는 필요하다. 일단 다들 우리 식구들이 하나씩 꼽아봤어요. 그게 뭔지 하나씩 보면서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게? 이거 뭐야 다시 하는 거야? 저 궁금해요, 궁금. 돈인가 봐. 조빈이 마담님이네. 전데요.
사실 너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현실적인 답변만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돈 없으면 자식들은 부모 봉양 못 한다고 난리고 또 이제 부모들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난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서 어른들이 그러시더라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근데 저는 사실 대단한 게 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뭐 조금씩 해서 이제 저축했던 저축통장이라든지 보험 서류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떠한 병이 걸려도 좀 남편 못지않게 나를 든든하게 장수를 할 수 있게끔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그거만 보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한 10년 한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색깔이 다르다. 붉은색이야. 일단 돈, 돈.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강아지. 아, 서민 교수님은 강아지예요? 아~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네. 얘네들 그러니까, 봉양을 하나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저희 부부는 쟤네 키우는데 얘들은 뭐 봉양은커녕 뭐 자기 아까래도 잘 못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네들 을 위해서는 좀이라도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건강하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저희 없으면 금방 지금은 귀티 나지만 금방 유기견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하자 뭐 더 건강하자 이런 생각. 쟤들은 지금 20년 정도밖에 못 살지 않아요? 아니 그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야 30년이죠. 그래야 30년이죠. 자식을 이렇게 낳아서 삶의 그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삼는 거죠. 요즘에는 새로운... 그래도 뭐 네. 왜냐면 관리하는 게 개 때문에 난리인데 아주 그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항상 저만 기다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도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안에 들어오면 더 행복하고 이래서 엔도르핀이 나와서 뭐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저는 얘네 때문에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내하고 맨날 이런 뭘로 싸우냐면 강아지들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런 걸로 싸워요 저희. 이야. 자 다음 또 있나요? 장수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필요하다. 저희 장수 유전자를 가진 부자 부모. 네.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부자 부모는 아니고요. 구체적이네. 그게 정말 이거는 통계에 나온 얘기고 실제로 네. 오래 살고 건강하려면 부모 덕을 봐야 돼. 조상 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떻게 살아요.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건강하냐. 좋은 유전자 타고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버님이 62에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지금 80인데 건강하세요. 이거 보면 우리 외가 식구들은 굉장히 좀 오래 사시고 친가 식구들은 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가족력이 뻔히 보여요. 다 고혈압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도 제가 담배를 피면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제가 그걸 보고도 늘 술을 마시고 규칙적이지 않게 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생활 습관을 좀 재미없고 드라이하게. 경제원장이 여기 있었으면 형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안 됐어요. 그런 내용인데 각자 집안의 식구들 어른들 어떤 병을 알았는지 좀 보시고 그쪽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저거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 마이크 대하신 분이? 이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경제적으로 무능하시고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제가 가장 노릇을 했거든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18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성우시험에 합격해서 1800대 1 그때 들어갔더니 그 1800대 1이요? 근데? 예, 그러게 아주 뭐 대단했었죠. 어쨌든 마이크 앞에 서면서부터 미래가 없던 청년이 미래가 생기고 뭐 이랬었으니까요. 하여튼 마이크 앞에 서면 또 뭐가 있어요? 저는 출연료가 있잖아요. 젊으셨을 때도 목에 자체 에코가 이렇게 달고 계셨어요? 더 했지. 목소리 들으면서 여러 남자를 상상하게 되니까요. 라디오 들으면 어떤 때 구름 나루 쫙 기른 남자고 어떤 때는 정말 여자를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바치는 목소리를 하고 상상을 하고 그리고 딱 라디오 할 때 만났어요. 대한 선생님을. 내 상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를 같이 한번 했었잖아요. 라디오 드라마를. 라디오 드라마를 같이 했는데 너무 상상을 하고 갔어요. 어릴 때부터 막 들었으니까. 그리고 딱 뵀는데 내가 상상했던 남자가 우리가 상상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